복잡한데 연결 구조와 작동 모습을 빛을 이용해 눈으로 볼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인체의 가장 신비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져 각종 뇌질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쥐의 신경세포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신경세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생쥐의 신경세포가 다양한 색을 보이는 것은 클로멜로운이라는 형광 단백질을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 빛을 쬐어주면 색을 띠는데 신경세포 내의 염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냅니다. 클로멜레오는 파란색을 띠는 형광 단백질과 노란색을 띠는 형광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염소 이온이 존재하면 파란색을 띠고 염소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란색을 띕니다. 신경세포에서 염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때문에 클로멜레온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를 분석하면 신경세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 뇌의 염소 이온 농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낭포성 섬유증이나 중풍과 같은 다양한 뇌질환 치료 연구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In addition, there will be many practical benefits from the research. First of all, having an improved way to measure chloride will allow us to have better tools for screening drugs that affect targets associated with chloride fluxes, and also will give us a valuable way to look at the mechanism of diseases that are associated with chloride fluxes, such as cystic fibrosis or epilepsy or stroke. 연구팀은 최근 기존 클로멜레온보다 훨씬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슈퍼 클로멜레온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체의 가장 복잡한 영역인 뇌회로의 작동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지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